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프는 혼자 쳐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골프가 우리 삶과 너무나 많이 닮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젯밤에 괜히 TV 중계를 봤습니다. 가을에 열리는 마스터 중계는 대단히 생소했습니다. 마지막 날 타이거 우즈가 파3에서 12번 홀입니까? 12번 홀에서 10타를 더 치는 장면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럴 수가 있다지만 너무나 처참하고 허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쓰였을까 그런 내용을 검색을 해보니까 톡톡이 최민국인 타이거 우즈 이런 정도로 타이틀이 뽑혔습니다. 또 내용을 보니까 그 홀이 예전에는 인디언의 무덤이 있던 자리였다.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디언들의 영혼이 마치 타이거즈를 그렇게 망가뜨린 것처럼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 아무리 위안을 삼으려고 해도 저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일이 자주 이제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제가 좀 옆길로 샜습니다. 골프는 혼자 치는 게임이다.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려다가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잘 쳐도 자기 책임이고, 못 쳐도 자기 책임입니다. 핑계를 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무쇠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실수를 하고 나면, 동반자들의 동정을 이제 기대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동반자가 실수를 하게 되면, 물로 날아가는 공을 보고, 조금만 왼쪽, 왼쪽, 이렇게 애원을 하듯이, 공에게 이제 애원을 하듯이 동정을 나타냅니다. 신사의 스포츠인 골프에서 이렇게 남에게 동정을 베풀면서 공감을 하는 그런 것은 아주 좋다, 그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만, 정말 골프를 잘 치려면 동정을 기대하거나 또 핑계를 대거나 또 남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정말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스코어를 내려면 남에게 조금이라도 동정을 받으려는 그런 미련이나 마음의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비유가 좀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생을 끝내고 저승으로 떠나야 할 그때가 오게 되면 우리는 혼자 떠나야만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도 두고 떠나야 하고 사랑하는 가족도 두고 떠나야 합니다. 혼자 떠나야 합니다. 잠시 소풍 왔다 혼자 떠나야 합니다.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100년도 어려운데 천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는 태도, 그런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 공에 오비 말뚝이 이제 공이 넘어가더라도 또 물에 빠지더라도 마치 남이 친 것처럼 무심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만 강한 정신력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정을 받고 싶어 하면 우리는 반드시 핑계를 찾게 됩니다. 마음이 나약해졌다,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남이 아무리 잘 쳐도 질투나 경쟁심을 발동시키지 않아야만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반자가 아무리 참담하게 무너지더라도 무심한 구경꾼처럼 동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정하려는 마음은 내가 동정을 받겠다, 그런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실수했을 때 핑크거리를 찾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타이거 우즈가 나중에, 이제, 두고두고, 이번, 파3 12번 홀에서의 플레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평생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즈는 마치 자기가 그렇게 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친 것처럼, 그렇게 아마 무심하게 대꾸할 것입니다. 처음 티샷이 잘 쳤는데 백스핀이 많이 걸리는 바람에 물에 빠졌고, 또두 번째도 빠졌고, 세 번째는 이제 벙커로 갔고, 벙커에서 잘 치려고 했는데 물에 빠졌고, 이러고 저러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남이 친 것처럼, 자기가 치지 않고 남이 친 것처럼 아마 무심하게 대꾸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도 구경꾼이었다, 그렇게 말을 아마 할 것입니다. 사람 교습서에 보면
비골프 몽크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골프를 잘 치려면 스님같이 플레이하라. 스님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마음의 평경을 유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은 일관적으로 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잘칠 때는 잘 치고 또못칠 때는 쉽게 그냥 무너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잘 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잘 치려면 자기 마음이 흔들리면 아주 곤란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법당 안에 깃발이 이제 흔들릴 때, 바람이 불어 깃발이 흔들리는 거냐, 아니면 바라보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냐, 이런 선문선답을 아마 여러분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골프는 혼자서 치는 게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플레이하겠다, 핑계도 대지 않고 남에게 동정을 받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잣을 갖춰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누구 탓할 거 없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저승 가는 길에 혼자 떠나야 합니다. 그렇듯이 골프도 혼자 풀어가야 합니다. 남 탓할 것 하나도 없고 핑계대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점을 마음에 새기고 플레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골프는 혼자 플레이하라. 그 말뜻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